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9일 무오 세 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장녕 조형과 정원 조순이 노사신 최윤공 신작원 양희지 박형무와 견선사 배감사의 사전을 논개하니 전교하기를 견선사의 일은 대비께 청했더니 대비께서 전교하시기를 이제는 능침과 가직하고 또 창건한 연대가 오래어서 고쳐 지으려 했는데 조중에서 모두 그른 일이라 함으로 정지하겠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듣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9일 무오 네 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홍문관 전원 이수공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그게 생각하오건대 공자는 말하기를 무왕과 주왕은 달효이시다. 사람의 뜻을 잘 계승하고 사람의 일을 잘 술하였다 하였고 기에 이르기를 선왕의 효도는 그 심지와 기욕을 마음에 잊지 않아 살아 쓰는 봉량을 극진히 하고 죽어 쓰는 그 재향을 공경히 하며 몸이 맞도록 욕되게 하지 않기를 생각한다 하였으니 선왕께서 선능에 대하여 당연히 어느 것을 먼저 개술할 것인가, 기욕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여 늘 공경히 향사할 마음을 가지시고, 예 아닌 일로서 그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하신 연유라야 욕되지 않게 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성종께서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심으로 절 짓는 것을 금한다는 법을 세우시고, 도성의 법령을 혁파하셨으니, 아무리 자전의 분부가 간절할지라도, 종용하게 익혀 간하시면 마침내는 능히 깨달으실 것입니다. 양궁에 금도 하라는 교훈이 금석같이 굳건하오니 전하께서는 선지를 따라 폐단되는 법을 특별히 개혁하시고 중을 가두는 것과 절을 수색하는 것을 일제히 유사에게 넘기시면 계지 술사를 잘한다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능곁에 저를 창건하시니 성종께서 있어서는 그 기욕이 아니시며 전하에게 있어서는 공경이 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에게 하참하고 섬겨서 선고를 욕되게 하시니 신등은 극이 통분하옵니다. 가령 대비께서 내리신 분부가 있다 할지라도 전하께서 조정의 어렵고도 큰 업을 이어받아 한날의 모든 정사가 모두 전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선왕의 유지를 위배하고 다른 교를 승봉하는 일이 있으신데 전하만이 과실 없는 땅에 어찌 서실 수 있으리까? 전하께서 자전의 교명을 간하여 정지시키시되 성묘께서 양궁에게 하시듯 하셔야만 대비께서 예 아닌데 빠지지 않으시고 성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도 또한 나는 뒤가 있어 터전을 버리지 않게 되었다 하실 것입니다. 개술의 일이 이보다 더할 것은 없습니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힘써 기간을 올리시어 빨리 역사를 파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비께 청을 얻었으니 고쳐 짓지 말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승지 이승건이 아뢰기를 오세영을 취조하는데 만약 불복하면 어찌하오리까 하니 전교하시기를 형장신문을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장녕 강겸이 노사신 양희지 박형문 신작원 최윤공을 논하였는데 왕이 듣지 아니하니 강겸 조순이 또 아뢰기를 사신의 말은 화를 만세에 끼친 것이었고 희지는 소인을 비호하였으니 이는 바로 붕당이옵니다. 참관대 모두 출국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안차량이 사직하기라. 신은 본시 천생이 용렬하고 어리석은데 외람하게도 여러 조정에 발탁해 주신 은혜를 입어 빨리 이 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책려하여 연애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려 생각했습니다만 신이 지금 나이 늙고 병에 걸려 일을 생각하며 그르친 것이 많아 기탁을 감당하지 못하니
진시로 대간의 아랫바와 같습니다. 더욱이 본도는 지역이 넓고 사람이 많아 사무에 번다함이 다른 도보다 배나 됩니다. 신 같은 용녀라고 어리석은 자로서 감내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성에게 보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년산 3년 7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윤필상의 의논드리기를 철양은 한 방면의 중신으로서 탄핵을 받았으니 직에 남아있기는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비록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선뜻 책임을 하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요시를 내려 스스로 가다듬고 힘쓰게 하소서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차량을 지난 날 경력을 볼 적에 잘못 일어난 업적이 있습니다. 대간의 계한 바가 만약 전해 들은 말에서 나왔다면 경솔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경상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데 차량이 병이 있어 형세가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아랫바에 의하여 채차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필상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5년산 3년 7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은 조순이 아뢰기를 노사신의 일은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이는 필시 전하께서 대신을 공경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대신도 공경해야 할 자가 있고 공경하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사신과 같이 전하에게 가난한 것을 거부하도록 한 자를 어찌 대신이라 해서 공경할 수 있습니까? 또 선릉에 절을 세우는 일이 대비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전하께서 이미 가나에 정지시켰는데 지금 배감사 사전은 전하께서 한마디로 거절하기를 심히 굳게 하시니 통한스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고 또 신작은 양희지 최윤공의 이의를 논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년산 3년 7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지평 손번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로부터 노사신이 매양 대간을 해치려 하니 이는 언로를 두절시켜 전하의 총명을 가리려는 것입니다. 청컨대 그 정성을 국문하소서 하고 조선도 또한 아뢰기를 지금 신 등에게 대신을 경멸한다 하는데 신 등이 어찌 대신을 경멸하리까? 사신이 위의 앞에서 대간의 논박을 당하였으면 대제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도리어 대간으로 고자질을 해서 곧다는 이름을 취득하는 짓이다 하고 하니 이는 전하께서 대간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자기 말만을 믿게 하기 위해 감히 가슴속의 음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춘추의 법을 말하면 사신의 죄는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도리어 부족하옵니다. 신등은 그의 살덩이를 씹고 싶습니다.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신으로서 누가 군상 앞에 직언을 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리고 손번 조수는 다시 최윤공 신작은 양해지 백암사의 이의를 아뢰었는데 듣지 않았다. 손번이 또 아뢰기를 제포는 백화가 모이는 곳이라서 청렴하고 격일한 사람으로 하여금 처하게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최영산 윤말이 참사가 되어 모두 탐욕 때문에 실패를 보았습니다. 박형무는 청풍 같은 작은 고래에서도 오히려 욕심을 제지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체포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조선에게 전교하기를 너가 사신의 살을 씹어 먹고 싶다 말한 것은 필시 내가 대간이 되었으니 비록 이같이 말할지라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옛 사람도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 한 자가 있다. 그러나 사신이 말한 일과는 전혀 같지 않다. 사신의 말은 비록 그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자질만 좋을 것 같으면 수령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니 이는 평이한 말인데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까지 말했으니 이로써 미뤄본다면 비록 군복을 입고 면류관을 쓴 나라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조정은 화목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은 조금만 불협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같은 말을 하니 되겠느냐? 하고 이어서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의사는 어떠하냐? 역시 정승에게 문의하라 하며 조순도 서기하기를 신등이 사신의 살을 씹어 먹고 싶다는 것은 사신이 대간들이 살을 끼었다고
자기를 논박할 적에 인척에서 대죄하지 않고 도리어 대관에게 고자질하는 것으로 고든 것을 삼으니 이 풍속은 시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는 대관으로 하여금 감히 재상의 일을 논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전하로 하여금 대관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자기의 흉악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전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조정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사가 있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사신의 말이 좋기 임금을 그릇되게 하고 나라를 망칠 수 있으니 주심의 법으로서 따진다면 비록 그 살을 씹어먹어도 그 죄의 보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승지 송들과 이승근이 아뢰기를 대범 사람의 말이란 그 정상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신등이 사신의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사신이 만약 법륜이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그를 알지 못할지라도 재간이 있으면 수령이 될수 있다 하였다면 오히려 가합니다만 대간이 말한 것으로 보면 그 말이 고자질하는 것으로서 고든 것을 삼으니 이 풍속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한 이는 대간의 의사를 저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순이 극단적으로 그 고기를 씹어 먹고 싶다 한 것입니다 하니 조순에게 전교하기를 이는 대간의 말 같지 않으므로 답하지 않는다 하였다. 조순이 심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0일 신유 첫 번째 계사 상공감 제조 이세자 등이 아뢰기를 선전정 벼락 맞은 기둥을 전하께서는 단지 세 기둥만 고치라고 하셨는데 이는 매양 이모 하실 적에 눈으로 늘 보시고 경성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재를 입은 상스럽지 못한 곳이라 하여 모두 철거하고 고쳐 지으려는 것입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28일에 여러 신하들을 면대할 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3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조순이 전일에 아는 것이 너무 옳지 않으니 추국하도록 하라 하며 승경훈의 사례기를 조순을 불러들여 발언이 지나쳤다가 꾸짖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만 추국하는 것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승경훈에서 대간을 퍽 두려워하는구나 하였다. 승경훈에서 다시 아뢰기를 이는 성덕에 누가 되는 일임으로 감히 아는 것입니다. 어찌 대간을 두려워하리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다시 아뢸 만한 일이 아니다. 사신이 단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요. 감히 그 살을 씹어서 먹고 싶다 말한다면 되겠느냐? 승경원이나 홍문관이나 비록 대간이 비호하려 하지만 죄 없는 대신을 비방하는 자를 고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뒤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전원 이수공 등이 아뢰기를 지금 듣자오니 조순을 국문하라 명하셨다 하운데 대간이 비록 과하게 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관용을 베푸셔야 하옵니다. 청컨대 국문하지 마소서. 사신이 대간을 저지하는 것은 비단 오늘뿐이 아니라 지난번 계의에도 대간의 말이라 해서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고 또 대간이 구금을 당하자 말하기를 얘는 영주의 위단이라 했으며 또 말하기를 고자질하는 것으로서 고듬을 삼으니 이 풍속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나라를 망칠 말입니다. 어찌 사직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조순의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조순의 말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주우는 대관이 아니었으나 오히려 상방 참마검을 청해서 간신 장우의 머리를 베고 싶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의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하여 난간을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직신으로 정표하셨습니다. 지금 조순의 말이 매우 적절하오니 마땅히 속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사신이 다만 그 정상을 말했을 뿐인데 조순은 그 살을 씹어서 먹고 싶다 말했으니 대신을 경멸한 것이다. 임금이 위에 있다고 말하겠느냐? 이 일은 아래 있는 자로서 함부로 아뢸 것이 아니니 이 뒤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사신이 대간을 저해하고 억압하였으니 그 죄가 장우보다 더 하옵니다. 그래서 조순이 몹시 미워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직언을 관용하시는 것이 임금의 미덕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너희들이 다 도와서 구원하는구나. 만약 임금이 일이 있을 때 모두 이같이 구원하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0일 16 네번째 기사 사간 홍식 헌납 선중돈이 아뢰기를 지금 덧자오니 조선을 군문하라 하오니 상관대 함께 추액을 받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언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선 이집 사간 홍식이 아뢰기를 신등이 조선을 국문하지 말라고 청한 것은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조선이 충분해 격동되어 말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추국을 하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서계하기를 태종조의 장령 이방이 지 의정부사 박경이 그릇되게 환거정 손흥종의 죄를 논의한데 대하여 탄핵하면서 몽롱하게 계문을 했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의정부에서 계하기를 몽롱이라는 것은 흰 것을 검다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함을 두고서 이르는 것입니다. 신등은 이 말을 듣고 온 부중이 크게 놀랐습니다. 원컨대 이방을 유사히 내려 주위를 다스리소서 함으로 태종께서조차 이방을 순금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윽고 김여지에게 이르시기를 이방의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을 내가 경중하는 바이므로 마지못해 쫓은 것이다. 전에도 일찍이 대신의 말로서 대간을 옥에 매어 둔 자는 있지 않다. 내가 지금 늙었으니 마땅히 이런 예를 후손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시고 드디어 이방을 용서해 주셨으니 이것을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아야 하십니다 하고 홍문관직제와 홍안 등이 아뢰기를 조선을 당초에 추국하라 명하신 것부터 이미 불가하운데 지금 또 하옥하시는 것은 잘못 대관을 설치한 의의가 아닙니다. 전일 노사시니 좌 이정을 책임할 적에 전하께서 이미 그런 점을 아셨습니다. 지금 또 이러하니 조순이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는 말이 어찌 그럽니까? 옛 사람이 이르되 지금도 이 인부의 살을 씹어먹고 싶다 하였으니 조순의 말도 이와 같은 유이오니 참관에 구문하지 마소서 하였다. 홍문관에서 다시 아뢰기를 조순이 사신에게 무슨 사사 원한이 있겠습니까? 신등이 또한 조순에게 무슨 사사 은혜가 있으리이까? 예부터 대신이 나란 일을 말하는 것은 시 많으나 대간에게 나라를 그르친다고 한 것은 없었으니 사실은 참으로 나라를 그르치는 대신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그 살을 씹어 먹고 싶다는 말이 어찌하여 불가합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네, 너의 나라를 욕되게 함이 없지 않다 하였으니 임금과 더불어 말할 적에도 오히려 이러했는데 하물며 사신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무리 대간이라 해도 어찌 대신에 살을 씹어 먹고 싶다는 말을 하느냐? 추국한 후에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사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신등도 조순같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아울러 신등까지 국문할 것을 청한 것인데 하교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러지 않다 하셨으니 조순이 그러다면 신등도 반드시 옳지 않고 신등이 옳다면 조순만이 그러겠습니까? 또 이조의 관리는 전부 석방해서는 안 되옵니다. 하니 모두 듣지 않았다. 대관과 홍문관이 다시 조순의 일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고 명하에 조순을 파직시키니 승경훈이 아뢰기를 조순이 비록 실언을 했지만 격절에 불과하오니 청컨대 관용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비록 본직을 시킨다 해도 그가 어찌 직위에 나가겠느냐 했다.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죄주고 죄주지 않은 것은 위에서 알아 할 일이니 아래 사람이 감히 말할 바 아니다 하였다. 홍문관이 찾아 올리기를 극이 생각하오건대 예로부터 간신히 부귀가 충만하고 권세가 절정에 달하면 혹은 그 위엄을 먼저 세워 사람의 입을 막고 혹은 임금을 불의로 인도하여 총명을 가립니다. 그런 뒤에 그 관계를 실행해서 선하 국가를 그르친 일이 많습니다. 사신이 선하께서 처음 즉위하시자 대간을 위지하기를 청하여 일망타진하려 했습니다만 전하께서 여러 대의 혼신인 동시에 구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지 파직만 시키고 유방의 형벌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간사한께가 줄어들지 않고 때를 기다려 발동한 것입니다. 채윤공 불학무식하며 비루하고 허망한 자입니다. 벼슬길에 나와서 여러 번 군현을 맡게 된 것은 모두가 사신부자의 힘입니다. 전하께서 고문하시자 겉으로는 공의를 의빙하면서 속으로 소인을 밀어주었으니
그 면전에 섰기만 한 것이 너무도 심합니다. 대간이 그 간사함을 직척하였으니 당연히 사죄하게 겨를이 없었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언관을 억누르고 욕하고 아무 기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풍속은 불갑을 개혁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며 대간으로 하여금 과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로 하여금 절직한 말을 듣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계획한 것이 가히 노련하고 또 교활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간된 자는 마땅히 힘껏 배척하기를 마치 매가 새를 쫓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는 말이 어찌 과하다 하오리까? 선하께서 사신의 술책에 빠져서 도리어 언관을 옥에 가두어 직사의 기계를 좌절시키고 노관의 마음을 위안시키니 신등이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기후하고 아첨으로써 풍습을 이루어 나란 일이 날로 거듭되어 위망의 화가 이를까 하는 것입니다. 하니 관심 두지 않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조순이 이미 파직을 당했으니 신등도 지기 위에 있는 것이 불가합니다. 청간대 피험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한 사람의 과실을 여럿이 둘러쓰면 되느냐? 이른바 인보의 살을 씹어먹고 싶다는 것은 인보가 간신이기 때문이지만 사신이 어찌 간신이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선을 파직시킨 일에 대하여 대간이 논의하다. 대간이 서게 하기를 상의 전교에 이 인보는 간신이지만 노사신은 간신이 아니다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사신의 간사가 어찌 인보와 다르리까? 인보가 정승이 되었을 적에 선하의 어진 선비가 모두 대궐로 나가니 인보가 자기 과실을 말할까 염려해서 어사로 시험을 배워 모두 합격되지 못하게 하고는 초야에 버려진 이가 없음을 들어서 진하였습니다. 사신이 영의정으로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대간을 하옥시키자 영주의 위단이라고 아름다움을 임금께 돌리고 치하하였으니 그 간사함이 동일합니다. 당 명황 때에 태자가 참소를 입자 장구령 등이 절실한 말로 해명을 하니 인보가 중인을 시켜 말하기를 이는 천자의 집안 일인데 외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 태자가 드디어 폐위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모우를 추념하시어 신주를 모시려고 하자 조정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했는데 유독 사신만이 말하기를 선왕의 일시 교훈을 어기는 것은 그 과실이 작으니 승복하는 예절을 마땅히 차례로 거행하여야 하옵니다 하였으니 그 종료한 것이 인보보다 더한데 특별히 전하께서 그 말을 써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인보가 대간에 대하여 가만히 말하기를 밝은 임금이 위에 계시니 신하는 순종하기에 바쁘다. 그대는 장마를 보지 못했는가? 울지 아니하면 산품에 해당하는 꿀과 콩을 실컷 먹고 한 번만 울면 배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간이 녹만 먹고 자금만 기르게 되어 얼로가 막혀 마침내 그 난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신이 경련에서 대간을 억눌러 말하기를 대간이 모두 공자가 아닐진대 그 말이 반드시 다 선하지 못할 것이니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또 대간에게 고자질하여 고든 이름을 취하기를 좋아하니 그이 풍습은 불갑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보는 단지 대간을 풍자하여 말을 못하게 한 것뿐이지만 오히려 천하를 어지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신은 바로 상의 앞에서 송은을 빌려 대간을 억눌렀으니 그 간악함이 이러한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바른 말하는 정승으로 여기시니 이야말로 이필을 이른바 사람은 모두 노계의 간삼을 아는데 폐하만 알지 못하시니 이것이 어찌 진짜 간사한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말한 것입니다. 대간이 여러 날을 두고 논박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므로 조순이 논박하는 즈음에 충분히 격동하여 아직 못하는 사이에 말이 중을 잃은 것이니 전하께서 마땅히 관용하셔야 할 것이온데 파직에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신등이 당초에 조순과 같이 상의하여 말을 한 것이므로 비엄할 것을 청했는데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청컨대 순과 함께 파직시켜 주소서. 만약 신등의 비염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면 청컨대 조선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빨리 사신의 유용한 죄를 캐물어서서 또 윤공은 백성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희진은 근시하는 자리에 두었으나 안 되오니 청컨대 아울러 개차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현상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홍안등이 서게 하거라. 위 문제가 백성을 강남으로 옮기려고 하니 시중 신비가 배웠기를 청했습니다. 문제는 얼굴빛을 달리하며 말하기를 백성을 옮기는 것이 그런가고 하자 신비는 그럽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대답하지 않고 내전으로 들어가자 비는 문제를 따라가서 그 옷자락을 끌어당겼습니다. 문제는 옷자락을 뿌리치고 가다가 얼마 후 나와서 말하기를 경이 나를 어찌 너무도 급하게 견지하는가 하자 신비는 아뢰기를 지금 옮기면 민심을 잃게 되므로 강력하게 다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문제는 그 말을 좇았습니다. 송태조 때에 주밀 직학사 구준이 대전 안에서 일을 주단하는데 말이 의사에 맞지 않자 황제가 성내어 일어나니 구준이 문득 황제의 옷을 끌어당겨 다시 앉기를 청하고 일을 결정한 다음에 물러나니 황제는 가상이 여겼습니다. 희종 때의 동관이 황경신과 서로 용사를 하니 우정은 진하가 상사의 탄핵하였는데 논조가 끝나기 전에 황제가 옷을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진화는 황제의 옷을 끌어당기면서 그 말을 끝낼 것을 청하여 옷자락에 떨어지니 황제는 말하기를 정은이 짐의 옷을 찢어도다 하며 진화는 말하기를 폐하께서 옷이 찢어지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데 신이 어찌 머리가 깨지는 것을 아깝게 여겨오리까 하자 황제는 말을 하기를 경이 이러하니 짐이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때 내시가 황제에게 옷을 받고 있기를 청하니 황제는 그냥 두어라. 이로써 직신의 정표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어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시기를 조순이 경련에서 가부를 돕고 싶어서 때를 쓰고 나가지 않았다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그러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희종같이 나라를 망친 임금도 직신을 이와 같이 용납했는데 하물며 전하의 성명으로 도리어 나라 망친 임금만 가지 못하십니까? 참근대 관용하여 그를 파직하지 마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비단 이뿐이 아니다. 난간을 꺾은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다. 또 내가 그가 땅에 엎드려 있었다 해서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고 듣지 않았다. 또 서계하기를 옛날의 제왕은 대간에게 대우하는 것이 비록 면전에서 말을 꺾고 조정에서 다투며 곧장 임금을 지척하여 못할 말 없을지라도 오히려 관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상 주었습니다. 사신이 논공을 엄으로 비호해서 면전에서 전하를 기만하였으니 그 간사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조순이 대간으로서 모두 말하고 기피하지 않은 것은 직분을 당한 것이온데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그 지급하시니 신이 염려하는 것은 간령이 날로 물러나고 직신은 날로 물러가서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빨리 조선을 복직시켜 후일에 화를 끼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만약 대간이 아니라면 죄가 곤장을 때려 귀양 보내야 하지만 내 대간이므로 다만 그 파직만을 한 것이다. 또 죄를 주고 안 주는 것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말이 이같이 번거로우냐 하고 듣지 않았다. 또 서계하기를 전하께서 비상한 변고를 만나 하교하여 말을 구하심으로 대감과 신등이 간쟁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천리에 순응하는 제1의 의의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오직 심상이 여겨 들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언관을 오게 가두시고 또그 직마저 비하시니 전하께서 하늘에 순응하는 실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등은 반복하여 논쟁을 해도 전하께서 일찍이 뜻을 두지 않으시고 한 노관을 위하여 사기를 저상시키시니 비당 성등의 큰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실로 나라를 망칠 조짐이 되옵니다. 원컨대 삼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임금이라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삼공이 이를 보좌하는 것인데 조순이 죄 없는 대신을 배척하여 그 살을 씹어 먹고 싶다 하였으니 천심이 이를 어떻게 여기겠느냐 그 죄를 받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다. 가사 후일에 너희들이 삼공이 되었을 적에 후진의 선비들이 역시 조순의 말과 같이 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고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2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이 세좌를 이조판서 윤효선을 의정부 우참찬 박승지를 호조판서 홍흥을 한승부 좌윤 이의를
우윤, 김침을 경상도 관찰사 홍윤덕을 사관원 정원으로 임명했다. 연산군 일기 25년 3년 7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아뢰기를 신등이 사신 윤공희지 자건 등의 일을 여러 날 논개하였으나 한 차례도 전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구차하게 직위에 있으니 이미 공의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언사를 가지고 조선만이 파직을 당하였으니 신등도 직위 위에 눌러있는 것이 불가하며 누차 사면을 하였사오냐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다시 사면하는데 역시 듣지 않았다. 또 서계하기를 노사신은 성품이 본시 유녕한데 학술로 꾸며서 전하를 그릇된 대로 빠뜨려 국가를 망치려 하니 그 심정이 매우 간절합니다. 당연히 국문해야 하므로 대간이 여러 날 논핵을 하였는데 전하께서 불문에 붙이시고 도리어 말하는 자를 죄해주시니 이는 사신의 아첨한 말이 먼저 심중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 걸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밝게 비추어 주시면 보시면 사신의 간사함이 불보듯 것 같아서 신등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하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여 전교를 내려 말을 구하여 그 허물을 듣고자 하심으로 대가는 공론을 토대로 하여 정사의 실책과 대신에 아첨하는 것을 여러 날 논핵하였는데 한 번도 윤허하지 않으시니 그 말을 구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불어서 변궤를 소멸시키려면 행동이 잘못이었고 일이 모두 이치에 합당하여 하늘과 덕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능히 천심을 향유하여 재앙을 받고 상수로 만들 수 있지만 만약 하는 일이 이치와 어긋나면 이는 하늘과 둘이 되는 것이니 어찌 능히 천견이보다 파울이까? 반드시 일일이 그 이치에 합당함을 구하여 의가 아닌 일은 모두 끊어버리고 허물을 고치게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게 순응하는 실상이오니 원컨대 유의하시어 깊이 살피시옵소서. 만약에 신 등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의리상 구차하게 있을 수는 없는데다가 더구나 조선과 죄목이 같은데 어찌 편안히 직위에 있겠습니까? 청간대 체임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말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 함으로 주의를 가한 것이다. 이것이 실상 천견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고 듣지 않았다. 홍문관 직제학 홍한 등이 좌절을 올리기를. 그게 생각하오면 국가가 믿고서 편안한 것은 기강이 있기 때문이요. 기강이 믿고서 존립하는 것은 대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그 지자를 길러서 강직한 선비로 하여금 할 말을 다하여 기휘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 뒤에야 기강이 있어서 조정이 엄숙할 것입니다. 만약 대간이 또 권간에게 제재를 받아 꺾이고 휘어지면 화패를 써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여 계속 배척하심으로 사신이 전하의 뜻을 교묘하게 영합하여 드디어 대간을 위제하는 술책으로서 권하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명성하심을 힘입어 정성의 직이 척파되었는데 그래도 간특한 버릇이 지양되지 못하여 잊을 때가 있습니다. 최윤공은 한낱 욕망한 사람입니다. 권문의 아버의 한 세상을 개처럼 구차하게 지냈으니 그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사람치고 누가 알지 못하리까? 그런데 사신은 감히 상의 앞에서 대간을 억눌러 욕하고 사정을 가지고 언어를 썼으니 그 임금을 기방함이 너무나 망극합니다. 옛날에 자로가 자고로 하여금 비의 땅의 죄를 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씀하시기를 남의 자식을 해치는구나 하였습니다. 자고는 성인의 문화에서 학식이 높은 제자인데도 공자는 자로를 지적하여 영하다 하였는데 하물며 윤공 같은 용녀라고 무식한 자야 말할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성인의 훈계를 대강 알 터인데 마침내 배운 것을 배반하여 불학한 사람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한갓 전하의 죄인만을 한갓 전하의 죄인만이 아니라 실로 선성의 죄인이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통분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으니 더구나 언책을 맡은 자이겠습니까?
조선이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는 말이 정이 이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송나라 왕 음수가 철종에게 말하기를 임금은 사가 없기 때문에 비록 성이 났더라도 반드시 풀어지지만 권가는 사이에 찼으므로 한번 거스르면 잊지 않으니 진실로 절개를 지키고 의에 죽는 선비가 아니라면 누가 능히 그 신변의 위협을 잊어버리고 간신의 노여움을 사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지금 사시는 자신이 대신이며 아들이 육경이 되었으니 그 세력이 몹시 성합니다. 조선은 한나 서생으로 어찌 대신에게 거스르면서 화가 될 줄을 모르겠습니까만 끝내 과감히 말한 것은 역시 전하의 밝으심을 믿고서 그 몸을 돌아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가상히 여기시지 않고 도리어 파직을 하시니 신 등은 중위의 선비가 날로 멀어져서 바른 말과 굳센 논쟁을 얻어들을 길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어찌 종사의 복이리까? 원근대 전하께서 빨리 그를 복직시켜 언로를 여시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6일 을적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어 강목을 강했는데 한 명제가 마실을 세워 황후로 삼았다라는 대문에 이르자 왕이 묻기를 아내의 사산이로서 정사에 관여함이 없는 것이 바로 황후의 일인가 하니 영사 정문영이 아뢰기를 그러하옵니다 하고 시간간 장순소는 아뢰기를 이는 황후의 어진 일입니다. 대제 임금은 마땅히 그 내외를 엄격히 해서 여아를 꺼내야 하옵니다 하고 지사 홍기다리 아뢰기를 운대 공신의 마원을 조방의 친척이라 해서 참여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명제의 과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조들이 많이 그르게 여겼습니다. 하고 손수는 아뢰기를 선조의 논술이 혹은 이러합니다만 조방을 대우하는 도리는 이것이 잘한 처사입니다. 하고 집이 강경선언 말하기를 조선의 말이 비록 과격한 것 같으나 사신의 말이 대간이 마냐 공자가 아니라면 그 말이 좋게 들을 것이 없다 하였으니 공자의 뒤에 어찌 다시 공자가 있으리이까 이는 전하로 하여금 대간의 말을 들으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일 경례에서 가항하는데 동선이 공주의 어거로를 때려 죽이니 광무제가 처음에는 죄를 주려고 하다가 도리어 금백을 내려주었다는 대문에 이르러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광무가 처음에 죄 주려고 한 것은 잘못이다 하셨으니 전하의 이 말씀이 참으로 간신을 대우하는 도리를 체득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순임금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랐으며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했으며 당임금은 간언을 들어 거스르지 않았으니 간언 받아들이기를 꼭 이같이 해야 합니다. 신하들끼리 녹을 유지하고 몸을 용납하려는 자는 많지만 적심으로 나라를 보좌 하려는 자는 적습니다. 지금 조선이 말한 바는 다만 전하의 관용만을 믿고 한 것이니 이는 성조께서 고든 기운을 배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죄를 주신다면 고든 말을 하는 기운이 저상되어 국가에 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직신의 기운을 저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신의 말이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비록 대간의 말이라도 이 풍습을 불가불시 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그 말에 따라서 시정하겠느냐? 대간 역시 그 말을 두려워하여 감히 할 말을 못하겠느냐? 재상의 지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라간 것이 아니고 조종조를 내리섬겨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인데 어찌 말 한마디 잘못했다 해서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까지 할수 있느냐? 만약 대간이라 하여 관용만 한다면 끝내는 대간만이 말을 하고 대신은 가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장차 나란 일은 날로 그르게 될 것이며 또 사람마다 말하기를 내가 대간이 되었으니 대신의 일을 비록 심하게 말하더라도 해가 없다 한다면 마침내는 반드시 구원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하였다. 어거로는 술에 굴리는 종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호궁 송흠 등이 상소하인데 그 대략에 의술은 비록 작은 도이지만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으므로 예적부터 제 왕이 의관을 두고 직책을 분담시켜 그 의술을 정밀히 연구하게 한 것입니다. 국조에 이르기를
태조께서 국조에 이르러 태조께서 장엄하신 이래 역대 성왕이 서로 계승하여 의술을 소중히 여겨 심지어는 과거를 보여 권장하고 높은 관직을 주어 격려했습니다. 그리하여 명예가 배출되었으니 진실로 낱낱이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반포되면서 이품 이상의 첩 자손에게 허속시킨다 하여 한번 입법화하니 천출의 자손들이 많이 모여들어 좀비 귀천이 혼동되어 똑같이 됨으로 비록 여기에 뜻을 둔 자라도 그게가 침을 뱉고 등져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격을 완성한 자가 매우 적으니 자목국가에서 장려하는 뜻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공의 첩자 칭수가 분수를 모르고 예를 넘어서 의과를 보게 해달라고 애걸하여 특별히 윤호를 입었으니 이는 조종조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저 칭수같이 한미한 자에게 다시 과거를 쓰고 높은 벼슬을 하게 한다면 그 사대부를 능멸히 여기고 정적을 경멸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도 대전의 법과 위배되는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한결같이 대전의 법을 따라 선왕의 제도를 고치지 마시어 신등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정성들에게 보이라 하였다. 성정원에서 이르기를 신몇년 대전의 여러 과조에 이르기를 서얼의 자손은 과거 보는 것을 허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신대전에 과거를 보는 것은 허하지 않는다 하고 그 아래 문과 생운 진사 등의 글자를 덧붙였으며 잡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자가 위에 기록된 문구를 그릇 보고서 잡가에 대해서는 첩자도 시험 볼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잡가는 향시가 없고 문무과와 생운 진사는 향시가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말한 것이며 첩자에게 잡가 보는 것을 허한다고 이런 것은 아니옵니다. 전 대전의 시험 보는 것을 허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면 과거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하오니 아울러 대전의 글로서 수의함이었다오니 하옵니까 하니 이를 조쳤다. 현상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6일 얼추 세 번째 기사 윤필상 정문영 한치형 성전 한치례 유자강 이극균 신준 박건 이계남 노공필 허침 이계동이 의논드리기를 하늘이 경계를 보여준 곳은 급히 수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또한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 여기는 것도 불가합니다. 신은 청군대 수교를 지나서 기둥을 고치고 임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성선 윤효순은 의논드리기를 죄를 입은 곳에 다시 임하시는 것은 불가하오니 청컨대 다 철거하고 다시 짓도록 하옵소서 하고 어색임 이격동 유지 성준 안침 박안승은 의논드리기를 지금에 만약 고쳐 진노라면 비단 경성하는 실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을 부려서 공을 건립하는 과실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다만 기둥 세 개만을 고쳐서 경성의 자료로 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납시가 강했는데 명제가 일찍이 일 때문에 성을 내어 낙약송을 막대기로 써치다라는 대문에 이르자 왕이 이르기를 이는 명제가 친히 막대기질을 한 것이냐 하며 동지사 유순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자모 덕용을 잃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관하여 성급한 태도를 보이시지 아니해야만 됩니다. 하고 영사 한치형은 아뢰기를 명제가 일어나서 손수 때렸으니 크게 천자에 화평하고 심원한 채무를 잃은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명제가 잘못한 처사다 하였다. 또 강하의 대장에게 칙하여 제공을 짓는 것을 정지시키고 급하지 않은 것은 경감하다라는 대목에 이르자 임금 왕이 이르기를 명제가 종리 이외에 간언을 받아들여 이렇게 하였으니 매우 이상한 일이다 하니 시독한 성세승이 아뢰기를 이때 날이 몹시 가물었는데 명제가 하늘에 순응하기를 성실로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고 특정간 이육은 아뢰기를 초장왕은 재앙이 없어도 개구를 하였고 노애공은 화가 켰는데도 하늘이 꾸지람을 내리지 않았으니 대저 하늘에 재의가 있은디 임금이 공구수성을 하면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7일 임평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탄핵으로 고위안군수 최윤공을 재직시키고 이를 각도 감사에게 유시하다. 사간 홍신과 장년 강겸이 윤공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 백성이 다스리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극렬 논하니 왕이 이르기를 묻공론이 이러하니 책임하라. 그리고 시임수령 중에 윤공 같은 자가 있으니 적발하여 책임하게 하라 하고 교수를 내려 각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근자의 최윤공은 고향 군수를 삼았는데 대간이 배우지 못했다고 탄핵함으로 시험삼아 맹자를 강했더니 구두를 잘 대어 읽지 못하고 또 대전을 강했더니 거기에 이해하지 못하며 칠사에 있었어도 역시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백성 다스리는 중한 소임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했노라. 혹시 도내의 수령 중에 윤공 같은 자가 있으면 자목에 어두워 여러 백성을 병되게 하지 않나 염려되니 경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받아서 그 소임을 감당 못하는 자를 자상히 조사해서 보고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7일 임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사 네집 사간 홍식이 아뢰기라. 노사신이 간사의 임금을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선조의 구신이라 하시어 매양 용서하시고 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령한 생각이 조금도 저지되지 않아 심지어는 대간이 공자가 아니므로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면서 성체를 현혹시키고 대간을 반칙하여 나라 장사를 탕란시킨 뒤에야 말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음음함은 전하께서 이미 환희하시고 계시오니 청건대 그 정상을 출문하여 그 간사함을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신작은의 탐장죄는 비록 문안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으나 어찌다시 소용하여 조종을 더럽힐 수야 있습니까? 양희진은 살을 끼고 임금을 속여 하루라도 논사하는 자리에 두어서는 불가하오니 청건대 교체하옵소서. 조수는 말이 비록 광망했을 망정 기위하지 않고 바른말하여 그 책임을 다하자는데 불과한 것이니 오니 청컨대 관용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다시 서게 하기를 옛날에 제 나라 위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으나 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위아래가 서로 속여서 즉묵대부는 어질렀는데 좌우가 헐떠댔으며 아대부는 불초했는데 좌우가 칭찬을 했습니다. 위 왕이 하루아침에 망가에 고우를 떼어서 즉묵대부를 봉하고 아대부와 조우에게 헐뜯고 칭찬한 자를 삶아 죽이니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그런 것을 꾸미지 못하여 제 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3년 이온데 사신이 아첨하는 것이 건들되지 않아 지금에 또 윤공을 가리켜 바탕이 아름다워 수령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곧 즉묵대부를 헐뜯고 아대부를 칭찬한 것과 무엇이 다르리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역시 제위왕의 결단과 같이 사신의 죄를 국문하여 다스리소서. 양희진은 살을 끼고서 전하를 속였으니 비록 죄는 다스리지 않을지라도 어찌 논사하는 자리에 임명할 수야 있습니까? 또 신작은 죄가 장우를 범했으니 어찌 하루라도 조정의 몸을 붙이게 해서 청명한 정치에 누를 끼칠 수 있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황진손의 나이를 조사해서 아뢰기를 지금 나이가 72세라 하니 채차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차제를 올리기를 신등은 상고하건대 노사신은 심지가 간휼 성부가 심험한데다가 서사까지 섭렵하였으므로 간사한 언변을 잘 꾸미고 이를 애당하면 아첨하며 기외기하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요사이 경연에서 거짓 공론하는 체하며 속으로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비호해서 바탕이 아름다우니 수령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전하를 속였는데 급기야 본정이 탄로되어 간사한 것이 밝혀지자 심지어는 대간이 공자가 아니니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였으니 그가 어찌 공자는 세상 생긴 이래로 다시 없는 성인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말을 한 것은 대간을 억눌러 언로를 막은 다음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흉계를 펴보려는 것입니다.
양희진은 면전에서 전하를 속였는데도 도리어 실정이 아니다 하시니 신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송나라 포증이 일찍이 경조윤이 되어 명찰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이 죄를 범하여 장척의 형에 해당되는데 아전이 뇌물을 받고 그와 약속하기를 건번에 반드시 나에게 책장을 넘길 것이니 너는 혼자서 변명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죄를 용서받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과연 포증이 아전에게 책장을 맡기니 죄수는 변명하기를 말지 않았으니 아전이 꾸짖어 말하기를 다만 척장을 따를 따릅니다.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하니 포증이 그 아전이 권력을 믿어 내리려고 한다고 하고 특별히 죄수의 죄를 용서했는데 자기가 마침내 넘어간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포증은 한낱 경조윤에 불과하니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그르칠 뿐이지만 임금은 한 나라의 권세를 주었으니 불행히 속임을 당하여 그런 것을 옳게 여기고 옳은 것을 그르다 여기시면 그 해로 몇이 다 말할 수 있으리까? 신자가는 성종 조의에 죄를 지어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성은을 본받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선이 상을 받지 못하고 악이 죄를 받지 않으면 비록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하루아침을 그 자리에 편안히 있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바라오건대 강단을 분별하시어 사신을 죄를 국문하시고 희제 시종 직책을 교체하시고 자건의 다시 소용하는 명령을 거두어 간특을 징계하고 염치를 격려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장척은 등허리를 때리는 형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각도 감사에게 요시하여 식물을 치료할 수 있는 농미서를 계속 봉진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련에 납시었다. 헌납 손중동과 지평 노원방이 노사신 양의지 신사 등의 일을 논했으나 왕이 이르기를 이런 일들은 지난번에 이미 모두 말했노라 하였다. 기사관 이윤영이 아뢰기를 정청에서 비단 정교만 맡을 것이 아니라 전조에서 임무를 주의하는 것도 역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정청의 승정 내관이 출입할 적에는 당청컨대 참여하여 듣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전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매 기사관 정희량이 아뢰기를 사관은 정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윤영은 아뢰기를 자비는 정청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관은 국가의 비밀을 모두 참여해 듣는데 더구나 정청입니까? 하고 필상은 아뢰기를 선왕조에 없던 일일 뿐더러 또 승지가 겸 춘추관으로 정청에 들어가 참여하니 사관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되옵니다. 하고 희량은 아뢰기를 예방 여항의 일도 옛날에는 야사가 있어 빠짐없이 다 기록했는데 하물며 사람을 등용하는 큰 정사리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는 과연 폐해가 없겠다. 다만 조종조에서 없었던 일이라서 경솔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마땅히 수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노은방은 말하기를 대간이 나이가 젊은 자는 얼망하지 말라 하신 하교는 대전의 강개하게 일을 말하는 자는 주의하라는 법과 위반됩니다. 어찌 반드시 나이가 젊은 자라 해서 의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젊은 선비는 일을 잘 치르지도 못하면서 과격한 말만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산 집이 이 집과 사관 홍식 등이 서계하기를 전에 이르되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고치는 것이 귀하다 했습니다. 노사신을 당연히 국문해야 하는데도 버려두시고 조순을 관용해야 하는데도 파직을 하셨으나 지금이라도 사신을 하옥시키고 조순을 복직시킨다면 이는 바로 멀지 않아서 회복한다는 것으로 성덕이 더욱 강명할 것입니다 하고 또 양의지 신자건의 일을 아뢰었는데 모두 듣지 않았다. 다시 서계하기를 노사신은 전하께서 즉위하신 대로 전하의 의사에 앞서 인도하고 비유를 맞춰 아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예쁘다 나라를 그르친 간신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으리까마는 그러나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관을 공척한 것이 사심처럼 심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분격해서 공박한 것이 무슨 죄가 되옵니까? 전하께서 도리어 사신을 옳다고 조선을 그러다 하시니 어찌해서 시비가 전도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한 나라 왕장이 왕봉을 탄핵하니 성제가 처음에는 사직지신의 말을 들었다 했는데 끝에 가서 왕봉을 옳다 하여 왕장을 옥에 가둠으로 사람마다 말하기를 기휘해서 곡경과 같은 자는 왕봉을 가리켜 주소의 충성이 있다고까지 일컬었으며 양웅은 송을 지어서 신을 찬미하였습니다. 임금이 가난을 들어주지 않아 언로가 막히면 권세가 아래로 돌아가서 이익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군상을 잊어버리고 권신에게 붙는 것이 모두가 이렇습니다. 어찌 너무도 두렵지 않습니까? 가사 성제가 왕정의 가난 말을 들어서 왕봉으로 하여금 전권을 못하게 하였으면 왕망의 간사함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사신을 옳다 여기시어 군문할 것을 허하지 않고 도리어 말한 자를 주의해 주시니 직신의 기계가 이 때문에 억눌리어 사람마다 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간쟁의 길이 끊어지게 되면 그 종말에는 난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이것이 걱정되어 한문에 엎드려 논쟁하기를 말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또 양의지 신작은의 이의를 논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련에 납치어 강목을 강했는데 명제기에 왕 낙산에서 보정이 나왔다라는 대문에 이르자 시간관 이수공이 아뢰기를 명제가 상사를 만나도 오히려 장주에 보항한 언사를 쓰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삼공 이하에게 상사를 내린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특진관 이극규는 아뢰기를 밝은 임금은 한번 찌푸리고 한번 웃는 것도 아낀다 했습니다. 하물며 부고의 재물은 모두가 백성에게서 나오니 고정이 나온 것이 별로 큰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상사를 아래로 2000석가에까지 주었으니 이는 명제의 지나친 처사입니다. 하고 수공이 또 아뢰기를 옛날 임금이 혹은 봉선하다가 망한 자가 있으니 비록 상사를 만날지라도 오히려 마땅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물며 제변일이니까 지금 제의가 겹쳐 나타나기 때문에 교서를 내려 좋은 말 듣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관이 아랫발을 하나도 요노하지 않으시고 서울을 오히려 진언하는 것이 많은데도 역시 채용하지 않으시니 이같이 한다면 구원한다는 것이 한갓 허문이며 하늘에 순응하는 실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다. 또 강화의 북쪽 선우가 시장 합서를 요구하니 허락하다라는 대문에 이르자 수공이 아뢰기를 이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옵니다. 명제 때 이미 남쪽 선우와 더불어 화친을 하였는데 또 북쪽 선우와 시장을 합서를 한다면 남쪽 선우가 이로 인해 의심을 자아내어 속으로 원혐을 품을 것이니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남해와 북쪽으로 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오니 불가불 검단해야 합니다. 하고 검토관 권민수는 아뢰기라 이는 명제의 실책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북쪽 흉노가 운중에 대거 진입하였으니 대개 오랑캐 방어책에 잘못이 있으면 근심이 따르기 마련이 불갑을 삼가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위인과 야인들의 호시라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변방 장수가 능히 금가하지 못하는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통렬하게 금단해야 하옵니다. 하였다. 또 강하여 송균이 국왕의 수량이 되다라는 대문에 이르자 수공이 아뢰기를 송균이 간사하고 탐한 무리들을 무리치게 힘써 일제히 함정을 제거함으로 다시 범에 대한 근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수령들은 백성을 독려하여 함정을 설치하고 있으나 범은 잡지 못하고 한갑 백성에게 해나 끼치고 있사오니 철거하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하고 극규는 아뢰기를 수공의 말이 당연합니다. 지금 제윤감에서 받아들인 호피는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만약 범을 잡지 못하면 그 대가를 민간에서 거두어 사가지고 바칩니다. 옛날에는 얘는 호피 한 장의 값이 면포 30필이었는데 지금 80여 필에 달하니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이 평안도 감사로 있을 적에 사유를 갖추어 계문했습니다만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이 진실로 적지 않습니다. 하고 지사 이극도는 아뢰기를 이는 조종조로부터 설치하여 오래 두었으니 송균을 본받아서는
해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징수하는 수령들을 죄줄 따름입니다 하고 지평 손보는 아뢰기를 시경에 이르되 곤직에 빠진 것이 있으면 중산도가 메꾼다 하였고 서경에 이르되 내가 임금을 요순되지 못하게 하면 마음에 부끄럽기가 마치 저자에서 매를 맞는 것 같다 하였으니 대신 된 자는 마땅히 임금을 교관해야 할 것이온데 지금 노사시는 비단 교관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언로를 맡고 가리니는 간신 중에서도 제일 가는 간신입니다. 비록 그에게 죄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청컨대 경영과 수위하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일에도 김수원이 문예는 있었지만 심술이 바르지 못하므로 경례연연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양희진은 근시로서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았으니 만약 희지를 책임하지 못하거든 청컨대 신등의 지책을 교체하소서 하고 수공은 아뢰기를 송나라 사람 호전이 또한 말하기를 만국 일담이 왕륜의 살을 씹어먹고 싶어 합니다 하였고 또 인보는 인보의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 한 말도 있으니 조순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옛날에도 역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이 장룡으로 있을 적에 경연에 입시하여 강했는데 한음이 직간을 하다가 죽었다는 대문에 이르자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 비록 중을 잃었으나 마땅히 관용했어야 할 일인데 어찌 엄중하게 책망하여 죽게 했느냐 이는 광무제의 지나친 처사다 하였습니다. 신은 성상의 하구를 듣고서 여러 대관들에게 말하고 서로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주상께서 간언을 받아들일 도량이 이미 말씀에 나타났으니 우리들이 비록 기회 없이 지나치게 말할지라도 역시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조순을 파직시키니 전일 하교한 말씀과 크게 상반되는 듯합니다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극효는 아뢰기를 신은 듣자오니 영안도 온성은 허수의 공채가 퍽 많은데 법이 중하므로 백성에게 독촉해서 징수하는 백성이 날로 유리하고 도망하는 현실이라 합니다. 온성은 적이 첫 들어오는 처음 길이니 이같이 되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청컨대 수령을 가려보내어 백성들을 잘 무마하게 하고 공채의 미남량도 특별히 탕감해주고 그 유리에서 도망간 사람은 감사로 하여금 수여한 하게 하소서. 또 황해도의 전염병이 평안도에 오므하여서 거주민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공제를 현재 생존하는 백성에게 징수함으로 여염이 한결같이 비어 있습니다. 전일 이극돈이 감사로 있을 적에 그 숫자를 집계해서 모든 사위와 같이 아뢰었으며 신이 감사가 되었을 적에도 역시 그 숫자를 계산하여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신의 소청으로 사만석을 탕감받았으나 오히려 감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청컨대 다 탕감해 주시어 백성으로 하여금 혜택을 입게 하옵소서 하고 이 극규는 아뢰기를 지금 별궁관은 평안도에 보낸다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이미 동청래를 보내어 다 일렀으니 야인들이 좀 도둑질을 하려 올런지는 모를 일입니다만 대구에서 침략하는 일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청래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오랑캐의 정사를 깊이 안 뒤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영사 정문영은 아뢰기를 평안도는 곡물이 귀한 지역인데 공간을 많이 보내면 소비가 적지 않을 것이니 진실로 무익할 일입니다. 하고 정은 홍윤덕은 아뢰기를 사신을 대신이라 해서 죄주지 않습니다만 원훈으로 말하오면 한 명이보다 나은 자가 없는데도 한번 처마에 치는 차이를 요청하면서 말과 낯빛이 공손치 못하므로 성종께서 명하에 직첩을 환수하시고 용서 없이 파직시켰습니다. 지금 사신은 임금의 총명을 가리어 언책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말을 할수 없게 하였으니 그 죄가 명예보다 더합니다. 또 양해진은 심술이 바르지 못한데 논사의 자리에 있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